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숨은 저력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많은 탈북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또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왜 탈북자들이 정치활동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은 정치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검찰개혁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족의 무슨 뭐 비리요 이런 따위는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분노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분노해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무슨 검찰개혁이요, 무슨 가족의 비리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데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강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가 싫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로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왜 나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중학교 때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 안에는 그 집 다섯 살 난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 붙는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저거 어쩌나 저거 어쩌나 쟤가 살아야 되는데 쟤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누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누구도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인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그 집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몸을 던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아,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이젠 저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 그 위험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이 옷 속에 감춰가지고 그걸 먼저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무너지고 그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아버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용이 되었습니다. 용.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북한의 TV와 북한의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그 아버지를 선전하는데 어떤 선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지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여 그 충성심을 발휘하여 집안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조상아를 먼저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여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여웅 칭호를.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사회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종교의 말살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저 땅에서 저는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종교 탄압을 당한다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말살입니다. 말살. 여러분 말살시켰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교회를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다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다 먼저 세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 놨다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세웠던 저 북한 땅에 세워졌던 교회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저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사상을 가진 저 김일성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마다 빈손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분 조화꽃을 들고 다녔습니다. 왜? 어느 순간에 학교 학생들이 다 나오라 그러면 거리를 뛰쳐나가서 무슨 모임이든지 꽃대발을 흔들면서 막 이런 선전활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꽃대발을 들고 다 거리로 나가야 된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웠던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교회. 그런데 어릴 적에 북한의 간부들이 이거는 미제국자들의 상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종교를 먼저 딜에 보내서 우리의 머리를 마비시켰다, 그래서 이런 건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큰 기중기가 와서 그 건물,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 장소에 우리가 나가서 환영하면서 꽃다발을 흔들었습니다. 꽃다발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김일성이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 허물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김일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어린 김일성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다 하는 자료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김일성이 여러분 북한을 통치하면서 왜 교회를 다 허물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를 모방한, 기독교를 이 신앙을 모방한 아주 무서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왜 북한을 여러분 10대 종교의 하나라고 말했습니까? 주체 사상을 10대 종교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신앙의 모든 것을 북한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제일 들어온 게 바로 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은 그대로 무너지고 자기 우상화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교회가 심히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심히 공격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뿌리가 여러분 다 기독교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유관순, 그리고 여러분 김구 선생까지도 여러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많고 우리나라에 쌀이 많다, 여기에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소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시작 전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이 손에 가슴에 손을 대고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애국가를 몰랐으니까 누군가가 애국가가 적혀진 가사를 저에게 갖다 주면서 같이 따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애국가를 보니까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 가사를 부르는데 우와, 이 가슴에 얼마나 감동이 오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감동받은 것이 우리나라에 차가 많고 쌀이 많은데 감동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제 심금을 울리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의 만세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부르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씌운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심히 혼란스러운데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줘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남북 간의 문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7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 우리는 통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70년 되는 해에 우리는 70년이 지났습니다. 왜 우리는 7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하나님은 통일의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의 키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통일의 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잘하면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겠는데, 이 나라에 통일이 오겠는데 하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는 지금 두 쪽이 났습니다. 지금 패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원수다, 너는 적이다, 지금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평화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남북 간의 평화를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우리부터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한다고요? 우리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를 말한다고요? 이거는 허구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평화를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더 갈등시킵니다. 평화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나라를 분쟁시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는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힘으로는 이 나라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이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몇 안 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신앙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 다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 집회를 하면서 정말 몸이 정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광주로 오는데 여러분 정말 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몸이 무거웠고 지금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정말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성령의 바람이 내 몸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주 안디옥 교회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쳤던 내가 이 강단에 들어서는 순간에 온몸에 하나님의 전율이 내 몸을 다시 힘솟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나가서 외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 성도들입니다. 어떨 때는 전도 현장에 나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니까 우리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갑니다. 당신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체험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주체 사상에 내 한 몸을 바치겠다고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중국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이 성경과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이 우리를 세뇌를 다 마비시켜 놨습니다. 이런 세뇌적 마비를 가지고 제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을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갔던 교회가 중국 신양이라는 곳에 있는 서탑교회라고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성경을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 나더러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이가 진리가 있는 책이라 너무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는 순간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은 그 책에는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딱 보는데 그 책하고 너무도 흡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는데 노동당 10대 원칙하고 너무 흡사한 겁니다. 아니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 내 머리에 생각되는 것은,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또 한 번 속아야 되나. 김일성에 속은 것도 내가 억울한데 또 하나님한테 속아야 되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 성경책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오늘 이 책에 내 가가 될 길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 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사를 모방한 책이네요. 이런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고 주는 겁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진정 지키면서 너는 속아 살아왔다, 너는 북한에서 속아 살아왔다, 너네 김일성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거짓말합니까? 나한테 무슨 거짓말합니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을 모욕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할 때에 성전에 앉아서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내 당시에 믿음 없는 내한테 생각들은 것은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야 저것 봐라, 저거하고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뭐가 다르냐? 너무 똑같지 않느냐? 우리도 저렇게 북한에서 울면서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너무도 똑같구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내가 또 한 번 속을 수 있겠다. 내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 마음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떻게 성장할까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책 하나 줘서 성경책을 읽으라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김일성 노사하고 이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과 함께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어디 오갈 데도 없는 나를 목사님께서 그 집에다가 들여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처럼 저를 늘 돌봐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서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저도 목사님이 집에 들여가지고 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은 감사했는데 이 성경을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내가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어느 날 6개월째 되는 날일 저녁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방에 전화가 울립니다. 경비실에서, 목사님 집이 그럴 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지금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가 고발한 겁니다. 그 공안들이 저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목사님, 그 새벽에 그 교회로. 그때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자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늘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기도하자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진정시키면서, 그 목사님이 진정시키면서, 아니야,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짧은 기도하고 지금 중국 공안들이 목사님 집으로 그 복도에 계단을 떠서 올라옵니다. 목사님 어디 빠져나갈 것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더러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삼평남짓한 방입니다. 어찌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거기 커튼이 쳐져 있는 그 방 뒤쪽으로 숨으라는 겁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집안의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체포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보호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날 내가 잡히게 되면은 내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중국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체포되게 되면은 그 보호해 준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갑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잡아가세요. 그래야 올랐습니다. 그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탈북자가 저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공원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모른다.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고 아주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와, 그런 담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지금 그 커튼 뒤에서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한없는 웃음이 생겼습니다.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모험을 할 것인가? 저 모험하는 이유가 뭐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러면 이 집안 한번 뒤져봅시다. 그래서 내가 나오면은 여러분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 공안들 앞에 저를 지금 숨겨놓고 공안들과 맞서는 겁니다. 모른다. 그런 사람 오기는 왔는데 밥 한 끼 먹여 보냈다. 뭐가 잘못인가? 이러면서 맞서더라고요.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공안들이 집안이 뒤져보지 아니하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거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생명이 살려준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와서 감사보다도 나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는 목적이 뭐지? 그게 한없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저 목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이 생각보다도 저 목사님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야. 왜 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줄 걸까? 그게 너무 웃음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공안들이 가고 나서 그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내가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도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오늘 이 모험을 하면서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뭐세요?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따졌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런 교만한 나를 이런 불효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나를 쫓아보내도 시원치 않겠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그 모습도 목사님이 다 받아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랬겠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이 몸을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나는 알고 싶어요. 나를 이 교회에다가 붙들어줬다고 일시켜 먹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다가 나를 붙들어두고 일시켜 먹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을 나를 충격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해결케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다. 나는 그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다. 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때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고 그 말에 한없이 감사를 받고 그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실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날 내가 세례를 받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감동시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고 저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신학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가르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움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오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저 땅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난 고향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봐서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 왜 목숨 걸고 오겠습니까? 저 땅에서 어렴풋이 남아 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아, 한국에 가면은 자유가 있다 그러더라. 한국에 가게 되면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받은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저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 땅을 살리라고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통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치인들 힘으로 통일이 되어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나라 정치만 잘하게 되면은 통일될 수 있겠는데, 이 나라 정치만 잘하게 되면은 평화가 올 수 있겠는데 하면서 정치인들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의 힘으로 절대로 이 나라 통일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갈등을 보십시오. 이 갈등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폭력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속 안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잘하게 되면은 남과 북이 잘하게 되면은 통일될 수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정치는 쇼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힘으로 절대로 이 나라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남과 북을 살아보면서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치의 힘으로 절대로 통일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김정은이 저 권력을 함부로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저 김정은이 함부로 그 정치적 권력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이 나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 그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쉽게 그 권력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정치를 여러분 그 정치의 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절대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 통일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이.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하고 대통령하고 맨날 맞춰서 술잔 부딪히면서 끌어안고 인사하면서 여러분 통일 통일하면서 말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세는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통일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여러분 하나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통일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여러분 뺏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찾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의 기록을 된 글을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앞서서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나라에서 싸우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저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로. 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저 만주로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타양에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저들이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우리 민족이 한없이 슬픈 민족이라는 걸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굴 의지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스스로 약하다는 걸 깨달았던 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저 만주 땅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누굴 움직였습니까?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여러분 미국이 저 일본 땅에다가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나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의 독립운동가들이 저 만주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강한 미국을 움직여서 이 나라 빼앗긴 나라를 찾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애국가를 창조할 때에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찾아줬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지금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통일이 되어질 수가 없구나. 여러분 남북 간의 사상이 너무 다릅니다. 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걸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땅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 동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이 땅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게 되면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들이 군본이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체 사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 한 성도가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내 북한에서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서 우리 부모 형제가 지금도 저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내가 예수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목사님, 목사님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목사님, 십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에서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저 우상을 섬기는 우리 동포들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고난당할까요? 경제적 위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경제적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주 내리신 겁니다. 저주.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저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4만 8천 개가 있습니다. 4만 8천 개. 4만 8천 개의 우상이 딱 잡고 있는 저 나라가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나는 그때 우리 형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저 나라를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복음을 북한에 들여보내면은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로 보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입을 옷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왔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서 불평하게 돼.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한 사람을 보십시오. 똑같이 탈북민입니다. 똑같이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목사로 키워놓으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저 북한 동포들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의 이 군본이 바뀌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제 군본이 바뀌게 됐습니다. 세상 교육이 나를 이 군본을 바꾸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군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저 북한 땅에 잘 들여보내게 되면은 저 북한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동포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 요즘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애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합니다. 신앙이 애국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광화문에 가서 그 광화문의 저력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밤을 뜬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라가의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김정은에게 반드시 몰려갈 것입니다. 자, 몰려가서 뭐라고 할까요? 뭘 외칠까요?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걸 외칠까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북한 동포들이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쌀을 달라, 빵을 달라,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저 땅에 보장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를 속단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에 그 평화가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일찍 통일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도 전문가들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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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해서 제가 독일 통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독일은 일찍이 통일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분단 속에서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냐? 그 당시에 동서독이 분단되었을 때에 잘 사는 서독이 동독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운동, 돈을 갖다 퍼주는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북한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준 돈하고 게임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을 그때 당시에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에 서독이 동독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독의 교회 목사님들과 민간단체 단체장들이었습니다. 민간단체가 종 기독교인들이 그 돈을 동독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불쌍한 우리 형제들이라고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가지고 온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돈을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갖다 주고 가지고 온 대가가 여러분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져 있던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사원 운동에서 돈으로 사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동독으로 데려갔던 것, 서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5만 명이나 되는 탈동독인들이 그 서독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그냥 하루하루 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독은 서독은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가 다 품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그들을 신앙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 교회에 가서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동독 사람들이 탈동독인들이 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아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고향에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분명히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자유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들이 예수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탈동독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자. 그래서 이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탈동독 사람들이 다양한 비밀 루트를 통해서 그 동독에다가 여러분 복음과 문화를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 동독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은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세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유의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때에 이런 자유의 열망이 일어났을 때에 동독의 한 정치인이 언론에 나와서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는 이 발표를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자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없었으면은 정치인이 나와서 아 여러분 이제 자유를 허용합니다 여행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이랬을 때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치인이 잘못 발표한 그 발표에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일어날 때에 그냥 일어났습니까?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들고 갔던 꽃갱이와 망치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통일이었습니다. 이게 동독의 통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런 통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리게 되면은 독일과 같은 이런 통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손으로 이 38선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일어나서 북한 동포들의 손으로 저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이 38선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평화의 통일입니다. 이것만이 자유 통일입니다. 이것만이 복음 통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탈북 동포들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를 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특별 헌금을 하셔서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으로 저 중국 땅에 있는 탈북 동포들을 살렸습니다. 지금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저 중국 땅에서 우리가 빼내서 저들을 구출시켜서 저 중국 동남아의 어느 국가에다가 지금 우리 초소에다가 지금 그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여러분 탈북 동포들도 우리 한국 교회가 나서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저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들을 살려서 이 땅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을 전도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 이제는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중국 땅에서부터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도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땅에 올 수 없었구나. 이 감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어느 때가 되게 되면은 조용히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믿고 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김정은하고 술잔을 마주치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북송된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 번씩이나 북송되었다가 이 한국의 땅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우리 탈북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언젠가 찾아와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나는 북한에 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댔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송되었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망했던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가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의 심근 때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살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아들 손을 잡고 무작정 중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탈북에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험한 일을 하면서 정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을 노가다를 해가면서 정말 거기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체포되어서 중국 공안들이 북송시켜서 북한에 갔는데 보위부 감옥에 가서 모진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는 보위부 취조를 받으면서 보위부 조사를 받으면서 내 혼자 매맞고 내 혼자 고문당했으면 그까짓 건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같이 북송되었는데 보위부 사람들이 한 5평 남짓한 그 고문실에다가 우리 아들과 자기를 같이 들여다 놓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난 아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두발로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그 아버지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구두발로 차고 자기를 구두발로 차고 자기 머리를 구두발로 팔는데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들이 막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섯 살 난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보위부 사람들의 그 매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 구두발에 머리를 밟히면서 아버지는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못나서 이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는구나.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못난 아버지 되어서 오늘 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부끄럽다. 아버지로서 부끄럽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손잡고 저 중국 땅에 간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배반하고 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아들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저 중국 땅으로 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 동포들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제시대는 외놈들에게 우리가 수모를 당했다면 지금 저 북한 동포들은 한 동족 같은 동족에게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슬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입니다. 저들을 누가 구원해 줄까요? 저들을 누가 살릴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살리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저 사람들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정치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저 북한 동포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있습니까? 김정은에게 관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탈북 동포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온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저 등파들을 보면서, 이 아픈 현실에 놓여있는 탈북 동포들을 아파하지 않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살리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 때에, 그들을 위해서 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저 땅을 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이 광주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면 항상 가슴이 녹듭니다. 여러분 이 광주가 어떤 땅입니까?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하는 이 광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던 이 광주, 정말 우리가 저 통일을 위해서 정말 이 광주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친 광주였다면은 지금 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광주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삽니다. 북한 동포들의 민주화를 일어내야 됩니다. 저 땅도 민주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주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되었다면은 오늘 이 광주가 다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이 목숨 보채서 일어났던 것 같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이 광주가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면은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광주 땅에서부터 민주화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민주화, 복음의 민주화를 다시 일컬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주저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힘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정치 현황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치 현황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 현황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 현황 때문에 너무 아픔을 당합니다.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강화문에 가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제가 경험했고 제 마음에 있는 감동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뿐입니다. 언젠가 제가 강화문에 지나가는데 강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안부 여성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안부 여성들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위안부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위안부 여성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탈북 여성들, 그 위안부에 같은 저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외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과 그들을 위해서 같이 외쳐주면은 저 제2의 위안부 탈북 여성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 때문입니다. 인권은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데서 정치운동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은 정치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자꾸 인권운동을 적극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인권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권 활동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그 위안부로 팔려갔던 여성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팔려가서 고난당할 때에 우리 조국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 탈북 여성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힘 있는 우리들이 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탈북 여성들이 20만 원에 저 중국 땅에 팔려다고 듣는다는 사실, 우리나라 돈 20만 원에 탈북 여성들이 저 땅에서 팔려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여성들입니다. 저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퍼주면서, 천문학적인 쌀을 북한에다 쳐주면서 그 동포들을 살리지 않고 있는 이 저주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일을 지금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통일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엄청난 돈을 갖다 퍼주면서 150만 원이면 탈북 여성 하나 살릴 수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통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요, 조국 대한민국이요,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저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게 바로 통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외쳐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의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은 의리들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조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립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괴로움이 있다면 이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데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지면은 나가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에 달릴 정신을 각오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할 때에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면은 이 나라 다시 회복됩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계속 지금 갈등시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갈등자들을 처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 안락의 정치, 그리고 정치 권력, 그 조그만한 정치 권력, 한 손에 쥐는 정치 권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강화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까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까? 뭐 여러분, 검찰 개혁이 싫어서요? 검찰 개혁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까? 그런 정치적 현황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름지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에 가슴 아픈데 또 이 대한민국 남남 갈등으로 또 찢어지는 이 아픔을 겪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남남 갈등으로 또 찢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도 아픔인데 이 분단의 아픔이 견디기 힘든데 오늘 대한민국이 또 이념 때문에 둘로 또 이 자그마한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념 때문에 또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아파야 됩니다. 이 갈라진 나라, 이 찢어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조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갈등,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이념적 갈등, 이 갈등을 해소시켜줄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분단된 조국을 다시 둘로 하나로 시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탈북동포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북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38선이 첫 짝 이렇게 막혀있는데 우리가 통일운동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파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태영호 공사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에 와서 증언했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증언했던 그 증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식구들이 그 이불 밑에서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억울했던 사람들의 마음, 우리나라의 문화가 들어가서 지금 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저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열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야, 세상의 문화도 들어가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왜 이 진리의 복음이 못 들어가나? 세상의 문화도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문화보다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선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 앞에 그리고 우리 탈북자 단체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우리 탈북 동포들은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USB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풍선을 통해서 여러분 USB를 제작해서 그리고 그 USB에다가 우리 한국의 문화 그리고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넣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무작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고 그걸 보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도 한번 언젠가는 그분을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탈북 목회자 중에 장신에서 공부한 송혜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성입니다. 탈북 여성입니다. 장신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까이에 하나 목양 교회를 지금 세우고 거기에서 설립하고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언젠가 저에게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목사님, 나는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고 이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언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언젠가 자기 친구가 USB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한국 영화가 담겨져 있다고 같이 보자고 자기 친구들 다섯 명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창문에 이불을 다 씌워놓고 그 집 안에서 노트테리라고 하는 중국에서 들어온 이 장비가 USB만 딱 꼽으면 영상을 보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꼽아가지고 지금 영화가 한국 영화에 따라가서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 졸이면서 다섯 명의 친구들하고 그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가더니 자막이 딱 끊기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 영상에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에 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 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외침을 딱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한 3분도 한 2분 남짓한 그 시간에 이 외침을 딱 외쳤는데 그날 자기 친구들이 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의아니 벙벙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인가고 그때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한없이 거기 궁금해졌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뒤에 영화가 생각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야 밖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그리고 지옥 가면은 죽음이고 천국 가면은 영생을 산다는 것을 깨달은 들은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 천국이 무엇일까? 지옥의 친구들부터 그때부터 그걸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네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묻고 오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복사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면 자만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USB를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USB를 누가 들여보냈습니까? 누군가는 들여보냈습니다.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USB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지만 여러분 이제 5만 명만 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보여지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축군들을 모여놓고 한 얘기입니다. 남조선에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60만의 남조선 군대는 북한 공화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 이 군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김정은 우리 한국 군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60만의 한국 군대가 있는데 60만의 한국 군대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두려운 것 존재가 누구일까요?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되는 존재는 한국 기독교와 저 남조선으로 도망간 탈북자들이다. 저들이 자꾸 우리 조국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 조국 공화국이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철저히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김정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은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국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 복음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면 복음으로 저 주체 사상을 제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땅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울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지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회복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10명만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를 갈등시킵니까? 누가 감히 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